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일본 잔움 회사의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세월에 한 25년 흐른 기계인데,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분당로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이분하고 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사용하시던 기계는 아니고, 이 기계를 이제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공업용을 사용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이 풀리를 심껏 돌려서 그런지 하측에 보면은 이쪽에 하측 기어가 있습니다. 이 기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기어가 부러진 거를 판매하는 이런 또 당근마켓이나 중고 나라에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수명이 다 됐고 이게 마모가 돼 있어요. 모두 마모가 기어가 이제 마모가 돼 있으면은 새 기어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도 약 30년 전에, 25년, 30년 전에 이렇게 제조된 기어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계에 맞는 이제 기어를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요게 부러진 기계고, 기어이고, 요 그다음에 요게 하측 기어라 그래요. 요게 이제 교체를 한 기어입니다.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 모두를 이제 빼야 돼요. 이제 모두 분리를 해서 교체를 하게 돼 있는 이런 상태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직접 했어요. 정말로 이 기계를 하시던 기계라면은 이렇게 기어가 부러질 정도로 깨질 정도로 금이 갈 정도로 사용을 안 하시는데 공업용을 사용하셨다고 그래요. 공업용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공업용 기계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이 제품을 받고 당분간은 바느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폴리를 힘을 줘서 돌리는 바람에 기어가 깨진 걸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기어 마모가 아주 굉장히 심한 걸로 봐서 굉장히 많은 사용감의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좌측에 벨트가 있는 부분 조립을 하고 박음질을 해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용감으로 감의 기계였어요. 여러 군데 이제 문제가 많았던 기계예요. 근데 이걸 빼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바닥면인데 이걸 조립하고 박음질을 해보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램프에 불 들어오고 요건 이제 윗면 커버죠. 그래서 중고 나라나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실 적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제 중고 재봉틀을 미싱 박사한테 직접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싼값에 나오는 기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기계를 구입하실 적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박음질, 옷감에 박음질을 한 모양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구입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의 요즘에 판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수거책이나 경매에 고물 기계들은 이제 경매를 붙여서 또 판매하는 이런 사이트나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통해서 구입하실 적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네, 옷감에 실이, 폴리에 이제 실이 자동으로 이렇게 감기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늘대하고 같이 움직이죠. 이게는 이제 제가 수리를 한 상태에서 바늘은 스톱이 되고, 북실만 감아주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고요. 요즘 기계들이 굉장히 험한 기계들이 많이 도착되네요. 177 이렇게 감아진 기계는 이걸 북토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로로 된 요 홈 속에서 풀려 나와 줘야 됩니다. 실이 이제 요 기계를 봐서는 조금 당기는 편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 좌측으로 돌려서 조금 부드럽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기어를 제가 교체할 수 있어서 이것도 다행입니다. 1번, 2번 내려와요. 3번 폴리를 들려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기계가 튼튼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기계를 또 중고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실이 되는가 하는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축 기어가 깨진 상태의 기계들은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꼭 이제 중고 미신을 살 때는 아이고야 이거 수리가 잘 됐네. 예, 후진 버튼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이 박음질한 영상은 차지하고라도 박음질한 모양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 반응 수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용이 조금 추가됩니다. 제가 이제 왕복 특급이 포함해서 예, 38,000원에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기계가 수리가 잘 됐네요. A, B 이 이 반달미미의 자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애플 나뭇잎이 있지. 대체 이런 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 이 특수 바느질이라 해가지고 SS 패턴에 났을 때 박음질이 잘 돼야 됩니다. 오버록 스티치라 그러죠. 오버록 바느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바느질이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에 넣으면 촘촘하게 나옵니다.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 같이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되고 있습니다. 직선 바느질 한 번 더 해봐야 되네. 직선 후진 전진 삼중겹 바느질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리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이온 메싱에서 판매한 약 한 25년 된 일본 잔음회사의 제품 L37이라는 기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